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바나나 영화를 보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잖아. 도대체 그 뜨거운 곳 한가운데 오아시스는 어떻게 있는 걸까? 알고 보니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사막이라고 다 뜨겁진 않거든. 비가 많이 안 오면 그게 다 사막이라서 극지방도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으로 분류되기도 해.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막은 이런 게 아니잖아. 뜨거운 사막 같은 걸 말하는 거지. 고비 사막은 기본적으로 섭씨 45도를, 다른 사막도 30도는 우습게 넘겨 한마디로 엄청 뜨겁다는 거지. 그래서 안 그래도 잘 오지 않는 비가 더운 날씨에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정도지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비가 모여서 생긴 게 오아시스가 아니야. 비가 안 오는 사막에도 여러 식물이 살잖아. 이런 식물들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두고 그 속에 있는 지하수를 먹고 산단 말이지. 근데 이게 여간 깊은 게 아니라 한 100m는 더 들어가야 있어. 이런 지하수가 가끔가다 땅 위로 솟아오르는데 그게 바로 오아시스야.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희귀한 이유도 이런 수백 미터 속에 있는 지하수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. 근데 이 지하수는 결국 또 비로 이루어지잖아. 한마디로 이런 지하수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작은 빗물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의 물을 뽑아서 써버리게 된다면 이 오아시스가 자칫 사라질 수도 있어. 근데 딱 보면 오아시스가 생명수처럼 보이잖아. 근데 한창 보여있는 물이라 벌레랑 세균, 미생물이 엄청 들끓는 거 알아? 잘못 먹으면 뒤